만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두통에서는 3개월을 얘기를 합니다. 편두통 같은 경우는 잘못 놔뒀을 경우 이제 치료가 어렵게 되고 70, 80% 이상의 환자에서는 불안, 우울 동반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찌릿찌릿 지끈지끈 두통의 신호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특히 편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요. 머릿속에 뿌연 안개가 낀 것 같다거나 심지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머릿속 시한폭탄 편두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안방까지 전달해 주실 신경과 전문의 최윤주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통 전문가 신경과 전문의 최윤주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토닥가족 김선혜 그리고 황희선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편두통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는 잠이 조금 많은 편이어서 잠을 못 자면 좀 머리가 아픈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은 어떨 때 두통 느끼시나요? 언제 느끼세요? 저는 여름에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스크림을 막 먼저 먹겠다고 막 먹었다가 아 머리야 이럴 때 아프다. 네, 여름에는 한 번쯤 다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선생님 그 생리 전에 그러니까 월경 전에 사실은 좀 두통을 좀 느끼는 편이고요. 또 체했을 때. 예, 네, 그래서 아 머리가 좀 아프다 그러면 체했나? 네,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통을 느끼는 원인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선생님 두통에도 종류가 있다면서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두통에는 크게 저희가 1차 두통하고 2차 두통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네. 예, 2차 두통은 말 그대로 이제 머리 안에 이상이 있어서 혹은 다른 병이 있어서 생기는 두통을 저희가 2차 두통이라고 하고요. 그 외 나머지 두통은 1차 두통으로 나눕니다. 네, 대부분의 두통은 1차 두통인 경우가 많고요. 네. 1차 두통 중에서도 편두통, 긴장형 두통이 그 두통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충치 다음으로 흔한 긴장형 두통은 누구나 다 한 번씩 알아보고 있는 두통인데요. 네. 직장 상사가 스트레스를 주거나 아니면 누가 열받게 했을 때 네. 그럴 때 생길 수 있는 두통이 긴장형 두통이고요. 편두통은 뇌에 어떤 기질적인 변화는 없지만 뭔가 신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한쪽 머리 혹은 양쪽이 아플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두통이 되는 것을 제가 편두통이라고 분류합니다. 근데 이제 이 편두통 같은 경우는 예, 잘못 놔뒀을 경우 이제 치료가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약도 이제 훨씬 더 긴장형 두통보다 많은 양의 약을 네. 또 예방적인 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통 부위에 따라서 어떤 질환의 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 두통 부위에 따라서 뭐 특별한 질환의 차이는 없습니다. 실은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왼쪽이 아프면 뇌졸중이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데요. 그런 것은 없지만 혹시 이제 나이가 한 50 이상 되신 분이 목 뒤쪽이 찌릿거리는 양상의 두통이 있다 하면 그건 혹시 이제 경추 그러니까 목 뒤쪽이 아파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고요. 네. 이제 긴장형 두통 같은 경우는 양쪽 두통인데 편두통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한 60%에서는 일측성 두통인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뭐 이 뭐 한쪽이 아프다 해서 특별한 이상은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여름에 머리 이렇게 지끈지끈 아플 때 있잖아요. 에어컨을 좀 많이 틀고. 그런 것은 말씀하시는 두통하고는 큰 상관은 없죠? 예, 이제 그 냉기, 그러니까 뭐 추위,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그런 것들하고 연관된 두통도 있지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편두통, 긴장형 두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편두통 환자가요 2010년도에 47만 9천 명이었고 2015년도에는 50만 3천 명 예,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뭐 머리 아프다고 병원으로 바로 달려가지는 않으시니까 그렇죠. 예, 병원에 또 등록 진료 안 받으신 분들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두통을 좀 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특히 이제 편두통이 오면 사실 그 부분만 좀 떼어버리고 싶을 만큼의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잖아요. 이 편두통 왜 발생하는 건가요? 우선 편두통의 원인은
그전에는 이제 혈관이 박동해서 생기는 혈관 박동성 두통 아니면은 혈관성 두통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연구 결과 보면 우리 이제 CGRP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칼시토닌 유전자 연관 펩타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이 편두통을 앓는 환자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과 관련된 매개 물질이 정상 성인에 비해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편두통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물론 그 전에 편두통에 대해 이렇게 편두통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방송을 통해 가지고 편두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사람들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치료를 요하는 병이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면서 환자들이 병원에 많이 내원하면서 증가한 거고요. 환자가 많아졌다기보다는 이 인식 재고가 되면서 늘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갑상선 그 앓는 분들도 굉장히 빨리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 그 전에 몰랐던 분들이 병원에 가면서 많아진 것처럼 두통, 편두통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환자가 많아졌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앞에 막 성분도 사실은 저희가 들었을 때는 어렵거든요. 그 성분이 많은 분들이 편두통이 좀 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유전적인 것도 좀 있나요? 네, 그래서 보통 엄마가 두통이 있으면 딸이 두통이 있고 그다음에 뭐 성별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인구학적 차이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현장에 우리 작가님이 와 계시는데요. 젊은데 몸이 좀 허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오늘 두통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눈다고 하니까 이게 두통이 심해지니까 구토까지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면 사실 다른 곳에도 이상이 생긴 것 아닌지 매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구토나 구역질 같은 것도 뭐 두통에서는 흔히 발생을 합니다. 심할 경우 더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구토 중추를 이 통증과 관련된 신호가 전달이 되면서 건드려서 쉽게 말하면 건드려서 두통이 생긴다고 하고 있고요. 편두통 자체의 진단 기준에도 구토하고 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두통의 진단 기준이 4시간에서 72시간 두통이 있고 박동성이고 한쪽이 아프고 일상생활을 못하거나 일상생활을 했을 때 두통이 악화된다. 이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있을 경우 편두통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 진단 기준에는 구토 혹은 구역이 동반되어 있고 이제 빛공포증, 소리공포증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도 있는데 이게 동반되었을 경우는 이제 저희가 편두통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토 구역이 있다 하더라도 꼭 2차 두통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작가님은 빛공포 이런 건 없고 일공포만 있으니까 해당은 안 될 것 같네요. 제가 아까 만나 뵀는데 심하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공포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주셔야 할 것 같네요. 하루 빨리. 그 편두통을 악화시키는 요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MC분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잠을 못 자거나 했을 때 머리가 아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이 자도 아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음주, 흡연, 그 다음에 카페인에 대한 과도한 섭취 그런 것들이 두통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여러 스트레스들도 있겠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주거나 아니면 일이 과도하거나 했을 때 그런 것들도 유발 요인이 됩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라 이 얘기는 그냥 사회생활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만의 해소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편두통 겪는 분들이 2.5배가 많으시대요. 여성분들이 2배 넘게. 여성분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보면 항상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더 취약해요. 이 여성에게 편두통이 더 잘 찾아오는 이유가 있나요? 왜 뭐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것이랄지 이런 이유들이요. 이 두 여성 MC분들께서 이제 여자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한이 맞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군발 두통이라는 두통이 있는데 이건 남자한테도 흔합니다. 이제 물론 편두통은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긴 한데요.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남자 같은 경우도 편두통을 앓고 있는 분들 보면은 이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이제 네. 생리 전에 월경 네. 전에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는 것도 지금 네, 말씀하신 요인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월경 편두통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 전후에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이 두통이 발생을 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 경우를 저희가 월경 편두통이라 하고요. 많은 연구에서 보면은 에스트로겐은 이 두통과 꽤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통계에서 사실은 여성분들 중에서도 20, 30대보다는 40, 50대가 훨씬 더 많은 편두통을 앓고 계신다고 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갱년기하고 좀 상관이 있게 보인다라는 뜻이죠? 네, 그렇죠. 글쎄 이게 편두통이 진단이 제대로 됐는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고 하는데요. 대부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할 무렵에 두통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두통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는 그 폐경. 경우가 있는데 폐경 그 다음에 임신과 출산 무렵에 두통이 좀 없어질 수도 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통계는 좀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네. 5, 60대 많아지는 이유는 이게 편두통으로 진단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 20, 30대 같은 경우는 일하느라 바쁘고 그 다음에 애 키우느라 바쁘고 머리 아픈 일이 네.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일단 뭐 고등학생 든 부모 40대 같은 경우는 애들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본인이 병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아. 5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병원을 갈 병원을 더 자주 가니까 기회가 생기는 네, 거죠. 네. 사실 저도 30대지만 머리 좀 아프면 병원 사실 안 가거든요. 네. 아, 약 먹고 좀 괜찮아지겠지. 네, 이 생각으로 약부터 찾거든요. 네, 아, 그런 수치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병원을 간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너 지금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네. 네. 핑계인 줄 알고. 애 보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런 식으로 잘못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20, 30대 두통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단 기준들을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편두통이 일반적인 편두통이 있고 이게 만성질환으로 가게 되면 만성편두통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만성편두통과 일반적인 편두통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요? 네, 역시 국제 두통 분류에 네.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만성이라고 하는 경우는 두통에서는 3개월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두통이 있는 경우가 첫 번째 기준에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15일 이상 편두통을 15관절 예, 정도를 예, 두통을 앓고 있는 경우 저희가 그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준이 있는데 이 만성화가 되면 두통이 약간 변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전형적인 편두통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좀 변형된 두통 양상으로 나오는데 그 15일 중에서 절반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8일 이상은 편두통과 같은 양상의 두통이어야 됩니다. 네. 또 이제 독특한 진단 기준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네. 이 편두통에 특이적인 약물이 있습니다. 트립탄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는데 그 약물의 반응이 좋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만성 편두통의 진단 기준에 예, 부합하는 두통으로 봅니다. 아 그런데 3개월이거나 또는 뭐 한 달에 절반 이상을 편두통으로 시달리면 일상생활이 뭐 그냥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람이 좀 우울해질 것 같아요. 네, 상당히 한 7, 80% 이상의 환자에서는 불안, 우울 동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빠른 치료와 예방 치료 동반을 해야 됩니다. 이 편두통이 나타나면 그렇게 우울증이라든지 굉장히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이 편두통이 나타나려고 했을 때 전조 증상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전조가 있는 편두통이 있고 또 전조가 없는 편두통이 있는데요. 네. 실은 전조가 없는 편두통이 더 흔합니다. 근데 전조가 있는 두통이 있는데 전조는 보통 두통이 시작하기 5에서 30분 정도 뭐 30분 길게는 한 60분 정도 지속되는 게 우리가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흔한 것은 눈앞이 갑자기 번쩍거린다. 암점 그러니까 안 보이는 흑점 같은 게 생긴다. 그 다음에 한쪽 시야가 사라진다 하는 시각 전조가 제일 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쪽 감각이 저린다거나 하는 이런 감각 전조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흔한 것은 갑자기 속이 안 좋다. 예, 배가 더부룩하다. 그러고 두통이 있다. 이런 것 이런 양상에 이제 우리 감각, 신경계, 전조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똑같은 두통이라도 더 위험한 두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물론 편두통 자체는 이제 위험하진 않는데 이제 편두통과 감별해야 되는 다른 두통에 있어서 위험한 두통이 있습니다.
50세 이상에서 처음 발생한 두통, 그 다음에 갑자기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 뻑 소리 나는 듯하게 심하게 아픈 경우, 뒤통수가 갑자기 터질 것 같은 양상으로 생기는 두통, 네. 또 이제 그 전에 계속 두통이 있었는데 그 양상이 바뀐 경우, 네. 그 다음에 이제 목 뒤가 이제 고개를 숙여봤을 때 잘 안 숙여지는 듯 하는 그런 뻣뻣한 양상의 두통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마비가 된다거나 말을 못하거나 그런 다양한 그런 원인이 있는 두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꼭 CT, MRI를 찍어보게 되는데요. 왜 그런 경우 이제 찍어봤을 때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 가장 위중한 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머리가 아파가지고 일단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두통약을 이제 진통제 이런 걸 막 먹다 보면 또 그거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면서요? 물론 심하게 아플 때는 진통제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놔뒀을 경우는 또 만성화가 될 수도 있고 이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는 꼭 써야 되지만 이게 한 달에 복합 진통제 같은 경우는 10일 이상. 타이레놀이라고 알려진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아니면 일반 그냥 단순 진통제 같은 경우 15일 이상 복용을 하게 되면 그게 또 3개월 이상 됐을 경우는 저희가 약물 과용 두통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성 편두통에 약물 과용 두통까지 있게 되면 상당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먹는다는 건 거의 매일 두통약을 먹었다는 거와 네. 비슷한 네. 것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분류 기준에 있어서는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5일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15달을 먹는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훨씬 더 많이 네. 먹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 과용 두통 같은 경우는 삶의 질도 저하가 되는데 비용, 환자가 낸 그 네. 통증약으로 쓰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흥미로운 기사를 봤는데요. 주말만 되면 이제 커피를 마시던 게 집에 가면 잘 안 마시니까 금단 현상이 좀 있고 그러다 보면 두통이 온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카페인 자체가 진통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긴장형 두통이나 수면 두통 같은 경우는 카페인 자체를 치료제로 쓰기도 합니다. 제가 수면 두통이라고 하는 두통 때는 저녁에 자기 전에 혹시 이제 커피를 마셨을 때 뭐 그냥 잠을 못 주무시지 네. 않는다면 그냥 한 잔 드시고 일어나 보세요 말씀드리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카페인을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은 이 약물 반동 두통, 약물 과용 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는 뭐 커피 복용이나 카페인 복용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복용은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이게 정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편두통을 해결하거나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머릿속의 시한폭탄 편두통을 주제로 JTB 토닥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뭐 지금 시중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이 있는데 네. 뭐 향후 더 개발되는 약제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쓸 수 있는 약은 이제 급성기 치료하고 예방 치료로 나누게 되는데 두통이 만성화되거나 아니면 심한 분들은 예방 치료를 하게 되고요. 급성기 치료 같은 경우는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드렸던 진통제나 아니면은 트립탄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두통에 아주 편두통에 특이적인 약을 사용을 해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근데 그 사용량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환자분이 원하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예방적인 치료를 합니다. 물론 의사가 필요에 의해서 꼭 예방치료가 필요하겠다 생각되는 분들은 하게 되는데, 쓸 수 있는 약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은 뭐 항경련제 계통 약물, 항고혈압 약물, 그다음에 항우울증 약물 그리고 이제 보톡스라고 알려진 보툴리눔 독소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두통에 대한 예방 치료를 합니다. 보톡스는 원래 미용할 그렇죠. 때 쓰는 거 아니었어요? 뭔가 새롭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작용은 없나요? 혹시 보톡스를 썼을 때? 우리가 뭐 보톡스를 해보셨나요? 아니요. 네, 안 해보셨어요. 네. 이제 얼굴 쪽에 하게 되면은 주름이 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기저니 근육이 마비돼서 생기는 건데요. 이제
얼굴 쪽에 하게 되면은 이제 눈 처짐이나 아니면은 이마에 주름이 안 잡힌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눈가 주름이 없어지는 그런 뭐 부수적인 작용이 있겠죠. 하지만 이 두통에 있어서는 이 안면부는 극히 일부분만 주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앞쪽 주사를 하기는 하지만 주로 두피에 31군데에 이제 보톡스 주사를 놓게 되는데요. 이게 보톡스 자체가 근육을 이완하는 효과도 있지만 또 다른 기전으로 이제 통증 신경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완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톡스를 이용해 가지고 만성 편두통 치료에 이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 FDA에서는 유일하게 공인한 만성 편두통 치료제로 예방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보톡스로 치료를 한다 그러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그랬고. 네, 많은 환자들이 놀랍니다. 이거는 미용 목적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 통조림 깡통에서 알게 된 이 보툴리눔 독소라고 하는 것은 치료 목적으로 더 먼저 쓰여졌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처음에는 생물학적 무기로 개발이 됐었는데 이렇게 근육이 꺾인 환자들한테 이걸 풀리게 하기 위해서 쓰는 치료제로 썼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용 목적으로 썼죠. 그런데 이제 미용 목적으로 썼는데 이 그 환자들 중에서 두통이 개선되더라. 뜻밖의 효과를 그러면서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먼저 아 이게 두통이 혹시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알게 되고요. 현재는 많은 환자분들이 이 보톡스 시술을 통해 가지고 두통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두통 완화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 있을까요? 유명한 그런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여러 가지 식품들을 말씀드리면 첫째 리보플라빈이라고 알려진 비타민 B군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용량보다는 400mg이라는 고용량이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가장 최근까지 머위라고 하는 채소가 있어요. 근데 그 채소에서 나온 추출물로 이제 약을 만들어 가지고 환자분들한테 투여를 해봤더니 두통 개선 효과가 있더라 해가지고 연구가 있었는데 이제 간독성이 나와가지고 현재는 연구가 중단됐지만 이 머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머위 추출물을 만들어내면서 나오는 그런 약품 때문에 간독성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먹는 머위가 두통에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편두통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요, 우리 토닥 시청자들에게 전할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대부분의 두통은 1차 두통입니다. 두통이 만성화되더라도 1차 두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성화될 경우는 치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방치료를 하더라도 효과를 제대로 보신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주부님들은 주변 눈치 보면서 병원을 많이 못 오게 되는데요. 이 특히 두통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이게 만성화, 장기화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신경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여서 두통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본인 두통에 대해서 의사를 만나기 전에 정확하게 두통 조사를 하시고 의사를 만나보시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고 정확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머릿속 시한폭탄 편두통이라는 주제로 최윤주 과장님과 함께 알찬 시간 보내봤는데요. 오늘 기억해 두실 한마디는요. 약은 약사에게, 두통은 신경과 전문의에게, 이겁니다. 네, 쉽게 풀어가는 건강 JTB 토닥. 다음 이 시간에는요, 전국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이학승 센터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